네, 삼성이 오늘 사장단 인사 단행한 내용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해라 기자. 오늘 가장 뜨거운 이슈일 것 같아요. 오늘 오전에 이제 나온 소식인데요. 2022년 정기 사장단 인사 발표가 오늘 오전에 치러졌습니다. 그런데 파격적인 인사다 이렇게 한마디로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2017년 10월에 이 세 개 부문 있죠. 반도체 디스플레이, 그러니까 DS 부문, 그리고 소비자 가전 CE 부문, IT 모바일 IM 부문 이렇게 세 개 부문장을 전면 교체한 이유로 오늘도 이 전격 교체가 나왔기 때문인데요. 네. 뿐만 아니라 이제 조직적인 개편도 조금 있었기 때문에 대대적인 좀 변화가 이뤄질 것이다라는 그러한 생각들이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기존의 이 세 개 부문장들이 연임을 할 것이다 이렇게 추측되는 바도 조금 있었는데 앞서 이제 이재용 부회장이 변화를 좀 주문을 하면서 급격히 바뀌었다 이런 얘기도 솔솔 나오기는 하더라고요. 지금 보면 9명의 총 인사가 있었는데 그 중에 주요한 내용만 좀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조직적인 변화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앞서 세 개 부분이라고 했는데요. 이제 반도체 디스플레이 부분은 원래대로 이제 진행이 되고요. 소비자 가전과 IT 모바일, IM 모바일 부분이 통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개 조직 이원화가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제 수장으로 한종희 부회장 그리고 경계현 사장 이렇게 DS 부문장으로 나눠진 것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이제 투톱 체제로 변화에 시동을 걸었다고 판단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한 명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한종희 부회장의 경우는 영상 디스플레이 사업부 사장을 역임을 했는데 이번에 부회장으로 승진을 하게 됐고요. 세트 부문장을 맡게 됐습니다. 가전과 모바일 사업 부문을 합쳐서 이제 세트 사업 전체를 이끌게 된 것이죠. 한 부회장에게 어떻게 보면 이제 힘이 좀 대폭 실렸다라고 풀이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한 부회장은 TV 개발 부서에서만 30년 가까이 근무를 한 엔지니어 출신 경영자고요. 삼성전자의 TV 사업을 15년 동안 연속적으로 세계 1위를 이끈 주역 중 한 명으로 꼽히는 인물입니다. 이어서 경계현 사장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반도체 디스플레이 부문인 DS 부문 수장에 이제 경계현 사장이 임명이 됐는데 반도체 설계 전문가입니다. 삼성전자에서 DRAM 설계나 솔루션 개발 실장을 역임을 하면서 메모리 반도체 개발을 주도해 왔는데요. 지난해부터 삼성전기 대표이사를 맡아서 기술 경쟁력을 끌어올리면서 역대 최대 실적을 좀 견인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경영에 대한 역량을 인정받았다라고 평가가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경 사장은 한 부회장과 함께 이 삼성전자 대표이사 2인 체제를 이끌어가게 된 것이죠. 이렇게 말씀드린 것을 풀어보면 기존 사업 부문 장들은 모두 퇴진을 하게 된 것인데요. DS 부문을 이끌어온 김기남 부회장은 종합기술원 회장으로 승진을 하게 됐습니다. 이어서 김현석 CE 부문장과 고동진 부문장도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게 됐고요. 이외에도 지금 오른쪽에 보시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최측근이라고 알려진 분입니다. 정현호 사업지원 태스크포스장도 부회장으로 승진을 했습니다. 아울러서 이재용 부회장 승진은 이번 인사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까지 좀 간략히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네. 얼마 전에 이제 북미 출장을 다녀온 이재용 부회장인데 다녀와서 그 현실적으로 굉장히 냉혹하다라고 느낀 부분이 컸던 모양입니다. 이번에 뉴 인사라는 뉴 삼성 느낌이 이제 파격이다 이런 또 지금 결론으로 나오고 있는데 이번 인사가 시사하는 점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확실히 미래 사업에 좀 속도를 내고 조금 조직의 긴장감을 어느 정도 불어오는 그런 역할을 한 것 같습니다. 이번 인사가. 그래서 전격적으로 세대 교체를 단행한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지 않을까라고 우리가 추측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말씀을 해주셨듯이 미국 출장을 갔다 오면서 복귀길에 이제 언급을 한 게 냉혹한 현실을 마주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좀 마음이 무겁다라고 좀 소회를 전하기도 했었는데요. 네. 이런 의미에서 본격적으로 유삼성을 위한 시동을 걸었다. 이렇게 우리 이번 인사를 판단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삼성 회사 측에서도 이제 자평하기로는 뭐 새로운 시대, 새로운 변화를 위한 가감한 세대 교체라고 명명을 했는데요. 미래 사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아무래도 도전과 혁신 기반을 마련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판단하는 측면이 이번 인사에 녹아 있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또 앞서 이제 한종희 부회장이 세트 사업 부문을 총괄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통합한 것에서도 의미를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조직 간 경계를 뛰어넘어서 뭐 제품과 서비스 간의 시너지 창출을 위해서 조직을 혁신을 했다라는 부분. 그래서 이 두 개의 부문 사이에서 신성장 동력 발굴에도 보다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우리가 예측을 해볼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사 내용을 보시면 회사 발전에 기여하고 또 주요 사업 성장을 이끈 사람들을 승진에 포함을 대거 시켰죠. 그래서 성과주의 인사를 실현했다는 점도 의미가 있습니다. 삼성 측에서도 이번 인사가 불확실한 경영 환경을 극복하는 데 큰 의미가 있을 것이다. 앞으로도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새로운 도약을 준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부사장 이하의 정기 임원 인사 조직 개편도 조만간 발표를 하겠다라고 예고를 한 상태입니다. 자, 뉴삼성을 위한 행보가 좀 두드러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재용 부회장이 또 이딴 출장, 해외 출장이 또 주목을 받고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이요, 전일 중동 출장길에 나섰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 미국 다녀온 지 한 12일 정도 만에 다시 한번 출장길에 오르게 된 것입니다. 네. 사실 어제 이 삼성물산 제일모직 부당합병 재판 이후에 바로 3시간 만에 출국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기자들이 어떤 분을 만나느냐, 그리고 또 어떤 것을 논의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 좀 희미하게 웃으면서 이제 9일에 돌아오겠다 이렇게 언급을 하고 이제 출장길에 떠났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아랍에미리트나 사우디아라비아 이런 중동 국가들의 주요 인사들을 만나면서 뭐 IT, 5G 같은 것에 대해서 협력 방안을 논의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그간 이제 8월에 이재용 부회장이 복귀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간 조금 무뎌졌던 이 네트워크를 회복하는 데 의의를 찾을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아랍에미리트 기업들과 협력 방안을 뭐 5G IT 분야에 있어서 좀 도모해 나가지 않을까라는 추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2019년에도 UAE 아부다비 왕세자에 만나서 5G 정보통신 분야에 대한 협력 방안을 논의한 바가 있기 때문에 좀 이 연장선이 되지 않을까라는 추측이 함께 나오고 있고요. 또 사우디 쪽과도 IT나 에너지 사업 협력 강화 방안을 모색하지 않을까 예상이 나오고 있는데요. 또 이와 더불어서 건설 부문의 협력 확대도 좀 논의가 될 것이다라는 한 추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삼성물산이 지난달에 사우디 투자부와 포괄적 사업 협력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을 했는데 이 건설 쪽이 무언가 만들어진다면 뭐 도시 인프라, IT 인프라 같은 것들도 중요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분야에서 협력을 또 논의하지 않을까라는 추측이 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출장에 오르면서 뭐 유럽도 함께 들르지 않겠느냐 했는데 9일에 돌아오기로 한 만큼 짧은 일정으로 그것은 무리일 것 같은데 향후 파운드리 설비, 이 핵심 장비 확보하는 그러한 일정이 다시 한번 나오지 않을까 이 부분도 관심 가지고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지금 시장 상황은 뭐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지금 빨간불 켜고 있는 특히 코스피가 연일 상승하는 걸 보면 외국인의 매수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인데 이 안에 삼성전자를 꾸준히도 매수하고 있는 모습들이 좀 긍정적으로 보여집니다. 또 마침 그 홍콩계 증권사죠. 목표 주가를 네. 삼성전자를 좀 높였다고요. 네, 맞습니다. 삼성전자 지금 좀 주가를 보면 1.4% 오늘 10시 기점으로 점차 상승폭을 보다 확대해 나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연초에 9만 원까지 오르면서 기대감을 키웠었습니다. 조금 떨어져서 한 8만 원 선에서 안착을 하나 했는데 네. 여름에 한 7만 원 선까지 쭉 밀렸었고 그렇죠. 지난달 네. 지난달까지는 또 6만 원 선을 찍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달 들어서 확실히 좀 분위기가 어느 정도 반전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고점 기준으로 한 7%대 상승폭을 키우고 있는 상황이더라고요. 좀 힘을 보탠 것이 전날 홍콩계 증권사에서 보고서를 냈는데 이 내용이 좀 힘을 보탰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현재 7만 7천 원 선 지나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목표 주가를 기존 8만 4천 원에서 25% 상향해서 10만 5천 원으로 상향 조정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기 때문입니다. 투자 의견도 시장 수익률을 상회하는 주가를 보일 것이다 해서 매수 의견으로 변경을 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반도체 업황 회복에 대한 전망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이 메모리 침체가 예상보다 짧고 또 얕을 수 있다라는 내용을 언급을 하면서 메모리 업황의 회복 과 관련한 조짐이 어느 정도 좀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면서요. 이 메모리 가격이 내년 1분기에는 아무래도 바닥을 찍고 2분기부터는 반등을 하지 않을까 이 영향이 삼성전자에 미칠 수 있다라는 근거를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네. 자, 끝으로 삼성전자 주가 전망과 함께 투자 전략으로 좀 마무리해 주시죠. 네, 국내 증권사에도 속속들이 다시금 좀 주목을 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어서 그 부분을 좀 살펴봤는데요. 일단 KB증권에서는 4분기 서버 D램 수요가 예상을 상회할 수 있다라고 언급을 하면서 이 영향이 긍정적일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뭐 아마존이나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북미 4대 데이터 센터 업체들이 서버용 D램 수요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원하고
나오고 있고 한 기존 전망치를 한 30% 정도 상회할 것이다. 이런 것들이 언급이 되고 있었고요. 아울러 이제 삼성전자가 SK하이닉스에 비해서 그동안 좀 못 올라온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직 한 3분의 1 정도 SK하이닉스 비해서 못 올라왔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기대감을 갖고 있다. 상대적인 매력도 높아질 수 있다는 점을 함께 언급을 했고요. 또 미래에셋증권에서는 이 재고 과다 이슈가 있어서 아무래도 메모리 업황의 저점을 지금 단언하기는 어렵겠지만 뭐 2022년 내년부에는 뭐 비메모리의 성장세는 탁월히 나타날 것이다 라는 부분을 언급을 했습니다. 이러면서 목표가를 82,000원 선에서 84,000원 선으로 소폭 조정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뉴스 이슈는 이혜라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